I was knocked down, heard the countdown through the haze in the face of defeat. Yeah. 바로 서산인데요. I'm a movement and I ain't losing. Go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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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ike a bullet, won't take no bullshit. You should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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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m about to explode. 안녕하세요, 코리가이 두피디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서산인데요. 가족여행을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저만 믿고 한번 따라오시죠. 서산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계심사입니다. 봄에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계심사는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운동화를 필수로 신고 오셔야 합니다. 처음 입구에서 만난 계심사는 다른 절들과 크게 다른 특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입구에서 발견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심사의 핫플레이스는 이곳이 아닌데요.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심사의 벚꽃 개화 시기는 일주일 정도 늦기 때문에 늦으면 5월달까지도 벚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심사의 핵심 장소는 바로 이 청벚꽃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청벚꽃이 바로 이 계심사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청포도 색을 띠고 있는 청벚꽃은 정말 볼만합니다. 제가 오전에 방문했을 때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포도 있는 곳도 훌륭한 포토스팟이지만 또 하나의 포토스팟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벚꽃이 피어있는 곳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 나무 덩굴이 엉켜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위에 벚꽃이 만개하고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봄꽃을 보는 것은 누구나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심사의 겹벚꽃을 보면서 마지막 봄을 가족과 함께 즐겨보세요. 두 번째는 마의열의 삼존상입니다. 서산에 왔다면 꼭 보고 가야 하는 곳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차장에서 5분 정도만 올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불상은 다른 불상과 차이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입술이 다른 불상에 비해서 도톰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불상에 해가 비추는 시간에 오신다면 정말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행을 떠난다면 아무래도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요. 서산에 드라이브 하기 좋은 코스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산 목장 주변을 달리다 보면 푸르르게 펼쳐진 초원을 차창 밖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이곳들은 사유지가 많아서 항시 개방하고 있지 않지만 한시적으로 관광객에도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서산에 가셨으면 꼭 이곳에서 드라이브 해보세요. 다음으로 이곳은 식사 후에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읍성 가운데 3대 읍성 중 하나인 해미 읍성은 정말 광활한 부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활한 부지와는 다르게 읍성 내부에서 즐길만한 콘텐츠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도심에서 높은 빌딩에 지쳤던 분들이라면 넓은 잔디 광장 안에서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이 조용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산책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유기방 가옥은 여기 보이는 수선화가 거의 사실 다입니다. 유기방 가옥은 수선화를 한알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옥 뒤편에 수선화가 가득가득 피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꽃은 피어 있지만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유기방 가옥은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있었던 예전 가옥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수선화가 필 시기에만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봄에는 코로나로 인해 수선화를 못 보셨던 분들은 내년 봄에는 꼭 한번 이곳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100% 만족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찍어온 영상 보시고 대리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쁘지만 조심스럽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는 서산에 꽃과 그리고 초원 문화재를 보고 나서 서산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왔을 때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로 돌아오겠습니다.